저는 뭐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 아, 너는 파이터가 아니라 너는 싸움꾼이잖아 그냥. 꺼지라고. 어디 저 길거리 애들이잖아.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양아치 싸움꾼 파이터들의 격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싸움꾼들이 FFC에서 단체 대전을 펼쳤는데요. 예전 일본에서 주최했던 한일전 대결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전 프로 챔피언 출신 권아솔의 파이터백 주최하에 열리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권아솔의 파이터백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투 활동을 했던 개그맨 윤영빈과 전 프로 챔피언 출신의 권아솔에게 일본의 싸움꾼들이 도발하며 대결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럼 한국과 일본 싸움꾼들의 대결 보겠습니다. 저부터 질문할게. 그래. 형님 서는 김에 그 서비스도 가져와서. 가자상은 이제 브레이킹도 다운에도 나왔고 로드 FC 권아솔 선수가 나온다 해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랑 싸운다고? 야 아사쿠라 미쿠로도 X인데 뭐 이런 X랑 내가 싸워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어르다 이렇게. 이게 프로 선수가 아니시잖아요. 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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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라. 비비는 이겼나? 이겼나? 아니야. 맞아. 이겼나? 아 왜 그냐면 저는 저는 일본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프로야로 챔피언야로. 비비테노가 비비테노가 오마요. 야 일본에서 챔피언. 비비테노가. 30여 돼, 30여. 30여 됐다로 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당신은 미쿠르 밑에 있는 애잖아. 나 미쿠르 위에 있는 사람이야. 너 미쿠르 밑에 있잖아. 그지야. 비비떼노. 똑같냐? 비비떼노. 좋은 게 아니라. 비비떼노. 좋은 게 아니라. 어쩌 그냥. 아니 무슨 내가 너한테 일반인이랑 싸워. 아, 네가 개길 수 있어 나한테. 네가 나한테 개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르모 파이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파이터야. 아 너는 파이터가 아니라 너는 싸움꾼이잖아 그냥. 꺼지라고. 어디 저 길거리 애들이잖아. 로더 FC 너 잠비야 로가. 어이씨. 뭐? 우리가 투였다 이제가. 나뭐 이쯤 투여. 이쯤 투였장. 아 나는 미쿠르보다 내가 더 세다니까. 아사쿠라 미쿠르가 내 밑에라니까. 아 그럼 미쿠르 이기고 와. 미쿠르 이기고 와. 언니가 데리고 온 저 카지아라는 사람 있잖아. 내가 이랬어. 아니 아소리는 사실 살이 많이 쪘지만 살이 많이 쪘지만 로데프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히트도 챔피언이었고 일본 단체도 챔피언이었고 그런데 싸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지. 뭐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일반인을 내가 막 때려서 뭐 하냐고 사실 난 일반인 난 뭐 스파링 뭐 이렇게 싸움 같은 거 상관없는데 길거리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사실. 본인 말로는 일본에 있는 지하 격투에서 60전이라서 이미 너의 전적을 뛰어넘었대. 어? 뭐 스트리트 파이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지하에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자기는 60전이 넘기 때문에 너랑은 하러 온 거다 자기는. 한 30초 정도의 시간대로 그냥 가볍게 스파링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도 괜찮냐? 그러니까 아 하겠대 자기는. 약간 그런까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
たった 30秒やったんで、ちょっとこう出し切れへんとこはあ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また韓国でやるみたいな、その時は全力でぶっ潰します。アゾル、チャンピオンか知らんけど絶対倒したろしな、 KO で待っとけ、韓国で。이게즐거운그런재밌는타격전을좀유도하기위한보나솔대카즈야시간이거의많이없습니다아자받아치있습니다카즈야도힘이있습니다보나솔네왼손잽프런트킥자이제1분남았는데요자좋았어요안에확실히네복구네오복구좋았어요나타점프리킥보나솔피해내고훅훅날리고요시간얼마없습니다자우선링이울렸습니다본경기는심판1인의우세2인의동점판정으로무승부연장1라운드로돌입합니다카드네요확실하게、네、결정차가나와줘야되는데요、네、양선수에게다다시잽킥공격강하게몰아붙입니다권하솔피해내고펀치자시간없는데요난타전에오파이터백스페셜매치공식결과를판정결과가나옵니다본경기는심판3대0전원일치로전원일치레드코너대한민국권하솔선수가승리했습니다권하솔선수가승리를가져갑니다정말우선이제형편없는경기력을보여드려서제가너무할말이없고네죄송하게생각드립니다네죄송합니다우리개그맨형님민윤영빈선수오랜만에시합을하게됐는데소감이어떠십니까상대편에서뭐일방적으로좀싸움을저한테좀걸어왔고예저는뭐걸어오는거에대해서빼고싶은마음은없다예네가뭐싸우고싶다면뭐한번싸워주겠다라고했더니뭐전사실도망갈줄알았어요근데이제뭐도망안가고본인도한번해보겠다고하니까그래그럼한번좀받아주겠다 네だから前も言った通りなんか金的やらどうのこうの言うて日本のね大会から逃げて韓国やるやる言うてほんでいざなったらこうですわダッサイは뭐전에얘기했던것처럼이제시합을했는데그것도안하고일본에서도튀어버리고그리고낭심이어쩌고저쩌고계속얘기해오니까그래서결국이렇게시합까지이루어지게됐습니다아진짜촉발이네촉발력소위말하는그참교육이번에확실히보여드리고일본에고개를못들고돌아가도록예그렇게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야누야야눈아프지야너시합때눈안볼테니까어너눈아프지소윤익희선수방으로아예퇴장시켜주세요네네우리기자님들여기아까그소윤익희라는친구가자바로들어가죠왼손잡이에요소윤익희자바로들어갔습니다클린치어펀치강하게어민영빈뒤집었고자바로꽂고있습니다자여기서도이제공격의지가없으면떨어뜨려놔야됩니다그래플러에대한시간을많이주지않습니다그렇습니다남은시간얼마없습니다자저오른손이이제윤영빈선수의강점인데、네、어퍼스많이올라갑니다자윤영빈야파이터백스페셜매치공식판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경기는심판1인의동점2인이블루승판정으로블루코너조윤익희선수가승리했습니다자그대로판정결과가나왔습니다조윤익희의승리입니다